오늘은 무당파 속가제자 출신 무술가의 격투도전기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무당파는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중국 무술 파벌의 하나로 구팔방의 일원이며 무당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당파는 도교의 중심부이며 태극권을 사용하고 도교를 신봉하는 도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국 무협소설 거장인 김용의 작품인 의천도령기에서 무당파에 관한 내용들은 잘 나타나 있으며 무협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장산풍이 무당파의 시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무당파는 중국에 존재하며 현재까지 중국 무당산이 무당무술학교에서도 무당파의 무술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명성이 꽤 높은 무술가인 경공술의 첸스싱도 이곳 무당파 출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무술가는 무당파 속가제자 출신으로 청풍도사라는 벼루를 사용하는 왕샤오준입니다. 첫 번째 대결은 소림사의 일천이라는 무술가의 대결인데요. 소림사 역시 소설에 등장하는 구팔방 중의 하나로 무당파와는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무술가로는 소림무승 이룽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출전하는 일천은 이룽의 사형으로 격투전적 17승 3패의 좋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던 무술가였는데요. 무당파 청풍도사 왕샤오준과 소림사 일천, 두 무술가의 대결 지금 보겠습니다. 现在登场的就是武僧一晨。 现在登场的就是清风道长。 请大家掌声鼓励。现在观众朋友们看，这是武林风的一场百姓擂台啊。红方是一成师傅，而这个蓝方是清风道长。今天可以说是这个佛教和道教的一场对阵。 现在这个一晨呢，有没有在以前的比赛中也没有打过？没有，第一次哦。因为我们知道这一晨师傅的从08年就来到武林风，看，这说是不用摔，还是想摔。对对，还是按耐不住自己那种绝招。对对对。 其实这个，除了这种保留传统的、保留这种传统的这个武术的这种产品套路的，那个08年这个一晨师傅就来打我们武林风嘛，是吧？到09年曾经代表武林风打过朱棣对抗赛，幸亏那场比赛输了。现在的逐渐也成熟了许多，有输有赢，但他想在这个擂台上更多是一种喜。好像比之前那场比赛感觉好像那个要。 要好一些，全腿的，队长都在成熟，尤其现在我们今天看了这个一晨，下山办这个武馆之后，和以前真的有点不同。哦，一、二，好像是这个一晨，刚开始怎么倒地了？九、十。 赛了。一晨师傅现在已经站起来了哈，也不知道是一个什么情况。但是伤的好像挺严重的，依然。흥미로운 대결에 많은 관중들이 자리하였는데요.
하지만 대결은 소림사 일천이 청풍도사의 발에 얼굴을 맞아서 일어나지 못하며 다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소림사 일천으로서는 아쉬운 패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무당파 청풍도사의 승리였고, 그는 이번에는 중국 공안격투가와 대결하게 되는데요. 역시 일반적인 파이터의 대결이 아닌 무술가와 경찰이 경기를 가지면서 중국 대중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观众朋友们，现在看到这是我们进行的百姓擂台。我百姓擂台呢，也是我们武林风的一种独创的一个小的栏目。在这个栏目当中呢，源于了啊，集百家之长，汇集百家各个门派的功夫。今天我们就来了一个道家门派的功夫。这是我们武林风啊，第一个道士上来了，叫李军道长。观众朋友对道士非常熟悉啊，这是一个警官，爱在街上打抱不平啊，欲想成名。<笑> 宋老师，大家都知道哈，道教的轻功啊，今天这个看看这个，有特色的独创的这个道教门派的这种功夫。现在观众朋友们看到的是我们别开生面的百姓擂台比赛，红方在后会中啊。 又长进了，又长进了，又来一招，猴子上树，猴子爬杆。哦，百姓擂台第三局的比赛开始了，红方是侯魁中，蓝方是，当然也没有很好的办法，没办法，因为侯魁中的力量太大了。 중국 공항 파이터는 경기 내내 팔 휘두르기와 몸싸움만 시도하는 등 수준 이하의 경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졸전 끝에 조금 더 많은 유효타를 기록한 무당파의 청풍도사가 판정승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같은 1승이었고 연승을 하며 기세를 이어나가는 청풍도사였는데요. 자신감이 많이 오른 무당 청풍도사는 이번에는 무술가나 일반인이 아닌 독일 킥복서와 대결하게 됩니다. 体重 75公斤, 战绩 14战 9胜 4次 KO 对手, 2012年 泥浆德国泰拳冠军, 2013年 FC 钻石联赛洲际冠军, 2014 WKF 180公分, 体重 75公斤, 战绩 41战 35胜 6次 KO 对手。 欢迎人穷言微，晚上好，兄弟们。对，刚撸完，高潮。看一下支持中国选手的请脱衣，支持外方选手看一下一个下劈腿。UFC。 欢迎天地哥，晚上好。今天晚上的一龙，一会儿到一龙的时候，我会去官方。然后兄弟们可以改改我们直播间的马甲，一会儿跟我过去，最好是能刷刷我们直播间的存在感。一龙的比赛大概在11点开始，欢迎林口。我觉得一龙也干不过。 我要保护好头部，这是一个高扫。哦，这是直击放弃比赛了吗？这个道长怎么了？比赛结束。
那道长，我还以为他非常的重，动作很流畅。这个西飞西撞得挺狠，这也是非常友好的跑到了王小。不断的我上我也哎，这也不一定呢，我受不了了。We're gonna boxer Pascal， 有请颁奖嘉宾日照市向日葵。자신감이 많이 오른 채로 전문 파이터인 독일 킥복서에 맞서보았던 무당파 청풍도사 왕샤오준이었지만 1라운드 만에 큰 수준 차이를 보여주며 KO 패배하였습니다. 이후 브라질 파이터에게도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KO 패배한 왕샤오준은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경기를 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무술가는 전문 파이터에게 이기기 힘든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